꽃이 나가봐봐. 홍도에 이거 말고 또 버물 있다고요? 제가 빨리 또 찾으러 가겠습니다. 실제로 거북이가 있어요? 네, 아니 도대체 밖에 있던 거북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북이 알고 계세요? 아 그러면 그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아 진짜요? 그래요. 네. 오래됐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저 모양은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러네. 때로의 절 때로의 새 엄청 많아요. 거북이가 때로 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제가 거북이 떼를 잡으러 가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잡으러 가요? 네.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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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북이를 잡으러 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따라왔어요. 아버님 어디 가시는데요? 아, 바다 가야 지금. 주말 있나 봐요. 네. 다시 배를 타야 되더라고요. 오늘 배 많이 타네요. 교통수단이 배고. 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거북이 떼를 찾아 나서게 됐는데요. 거센 파도를 가르며 홍도의 보물을 찾아가는 길! 생각보다 멀고 험하긴 해도 멋진 홍도 바다 풍경이 위안을 줍니다. 오, 소원 빌어요, 소원. 아, 예, 소원 빌었어요. 뭐 빌었어요? 시집? 정답. 어머.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조심조심 바위의 섬에 배를 대고 건너가는 할머님. 정말 무섭지 않으셨나 봐요. 보이시나요? 어머, 내 큰 배네. 네. 과연 이곳에 거북이가 있을까요? 거북이가 이런 데 살아요? 아 거북이를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에 올라가요? 너무 놀랬거든요. 돌에 올라가 잡죠. 그 어지러움 못 잡아요. 응? 자 이 몸빼 입으세요. 몸빼. 아이 깜짝이야. 몸빼 입으세요. 몸빼. 아이 이거 갈아 입으세요. 이거요? 예. 바지 위에 바지를 저 옆에 신고 있나요? 저 의상 어때요? 잘 어울리죠? 어 은근 거북이 잡기 딱 좋은 의상인가요? 어 조심 조심 조심. 아, 아니 너무 도대체 거북이가 지나가요? 네. 하지만 아무리 추위를 살펴도 거북이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북이가 있을까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아니 도대체 여기에 거북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버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티 나나요? 아빠도 내려가야 되나요? 거북이 잡으려면? 아우 여기 얼마 있잖아 여기. 어디야 어디? 어디? 아 거북이 천재. 응? 어디 어디 어디요? 어? 바위에? 아니 이게 거북이라고요? 하지만 아버님과 할머님이 가리킨 건 바위였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뭐죠? 아무리 봐도 거북이처럼 보이지 않죠? 이상해. 거북이 같진 않은데요. 징그럽지 않나요? 뭐예요 이게? 삐죽삐죽삐죽. 에이 이게 거북이야 이게. 응? 이게 이게. 응? 어 이건 뭐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도. 이게 거북이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거북이에요? 무슨 네. 발톱 같은데. 이게 거북선 같이 생겼다 해서 이게 거북선이라고요. 아~ 거북이 발톱 같이 생겼잖아요. 아, 홍금망으로. 자세히 보면 거북이 발이랑 똑같더라고요. 거북선이라고 해요. 저는 바다 거북이 잡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요. 거북이 손을 닮아서 거북선들. 지역에 따라 거북선, 겁다리 등 다양한 이름을 불리는 거북선. 이렇게 보니 정말 거북이 다리와 비슷하죠? 네. 똑같네요, 똑같네요. 네. 청정한 지역에서만 살기 때문에 정말 귀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홍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조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새우와 같은 다리 달린 독특한 모습 그만큼 맛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그거 참 희한하네요. 그렇죠. 그걸 네.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맛일까요? 이게 딱이비 종류인데 게하고 새우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래요? 이게 게하고 네. 새우하고 같은 종류예요? 네, 맛을 한번 보세요. 되잖아요. 여기는 청정 지역이라 아무 생각 없습니다. 딱딱한 껍데기 안에 부드러운 속살이 감추고 있는 거북선.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대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오. 제가 먹어봤거든요. 무슨 맛이요? 새우하고 게 맛이 나네요. 진짜요? 진짜요. 짭조름하면 네. 고소한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 새우하고 게 맛이 나요? 단 한 입에 반한 거북선. 열심히 캐고 또 캐는데요. 캐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 보이시죠? 얼굴에 뭐가 나는데 잔뜩 찌그리고 있어요. 네. 너무 거북선이 익숙한 주민들조차 캐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애 낳을 때 힘드지요. 네. 그런 셈이 다들 든다고 이거 딸 때 이렇게요. 애 낳을 때. 어르신 몇 년 땄어요? 이건 정말 힘든 건데요. 나갔을 때부터 여기서 살아갖고 계속 땄지. 옛날에 숙련에는 네. 이거 따다가 물로 헤쳐내리고 네. 삶아갖고 지금 바다고 먹어. 정말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맛있어 이거지. 반찬도 되고 매양까지도 되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알면 할수록 하신... 귀한 보물 거북손. 제대로 먹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북선 찜인데요. 찜! 네, 된장을 풀고 거북선을 넣고 삶아주면 완성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재료 비밀의 맛이 좋아 복잡한 조리법은 필요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순간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